오늘의 메뉴는 닭봉조림입니다. 예, 네. 우리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닭. 벌써부터 이제 손님이 듭니다. 한번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가는 메뉴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따끈한 쌀밥이랑도 좀 잘 어울리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그 쌀밥이랑 같이 먹는 건 메뉴도 나왔던데 진짜. 그리고 일단 닭은 야식으로 먹어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 닭봉조림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먼저 단백질이 풍부한 닭봉 준비해주세요. 네, 닭봉이 일단 주인공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재료들이 나옵니다. 저염간장, 적포도주, 칠리소스, 아가베 시럽, 물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들도 소스에 들어가는 거죠? 네, 계피가루, 케이얀페퍼, 파슬리가루입니다. 네, 자, 파슬리가루는 특히 처음 보는 재료인 것 같아요. 파슬리가루인데요. 바질이나 로즈마리 등 다른 허브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또 적포도주예요? 레드와인은 닭고기 요리에 사용하면 연육작용과 기름기를 제거해주고요. 비싸지 않은 조리형 적포도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닭봉을 깨끗하게 씻어서 앱을 삶기를 합니다. 네. 닭고기의 잡냄새를 저게 제거하는 거죠? 네. 따뜻한 물에 두세 번 씻어주시면요. 지방도 분해되고 화면에서처럼 끓는 물에 한 번 더 삶아주시잖아요. 그럼 뽀송뽀송한 닭봉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소스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물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 칠리 소스를 넣어주세요. 적포도주와 저염간장도 들어가네요? 네, 케이얀페이퍼고요. 없으면 고춧가루도 넣어주시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계피가루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파슬리가루까지 지금 바로 넣어주네요. 네. 이제 잘 섞으셔서 바글바글 졸여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까 볼 때는 그 소스 재료가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넣을 때 보니까 몇 가지 그냥 쑥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장이 적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색깔을 낼 수가 있고요. 네. 저렇게 졸여주셔야지만 간이 더 잘 빕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자, 잘 익은 닭봉을 넣어주시고요. 자, 조린 소스에 닭봉을 넣으니까 벌써부터 좀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네. 끈기가 있을 때까지 졸여주시고요. 또 닭봉에서 나오는 수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가끔씩 뚜껑을 닫아주시면 또 수분이 나오고 뚜껑을 열어서 또 졸여주시고 이걸 한 두세 번 반복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닭봉 조림이 이제 뭐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요. 네. 네. 예쁜 그릇에 담아서 닭봉 위에 통깨를 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진짜 화면으로 보기 일단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